아, 오늘 또 사울의 뭐 교만함을 어떤 하나님 일이 있을지. 용서치 않으시네. 아, 제목만 보면 탁. 어, 고생하셨어요. 아, 들어오시는데 되게 귀엽게 들어오시는데. 귀엽게 문을 탕 닫으셨어요. 이제 몸에 익었어요. 아, 아, 네. 이제 앞으로 안 당기고 밀고 들어오고 밀듯. 역시. 자, 잘들 계셨죠? 네. 네. 우리 재밌는 사무엘서 계속 가야죠? 네, 재밌어요. 오늘은 몇 장이죠? 15장입니다. 15장. 오늘 수업 사무엘서 16강 사울의 전쟁 이야기 세 번째, 내 생각과 순종.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누가? 오늘 15장 제가 솔직히 많이 읽지 못했고 앞에만 살짝 읽었는데요. 보기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울이 교만함으로 끝을 봤잖아요. 사울의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거잖아요. 근데 이번 장에서 눈에 띄는 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 빨리?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잘했어요. 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15장 1절부터.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을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1절에 보면 이 왕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네, 그래서 누가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요? 그래서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는 본점이고 이거는? 가면점이고. 예, 네, 가맹점이야. 그러니까 이 가맹점에 들어와서 보면 본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아. 본점에 있는 게 가맹점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냐면 평안. 희라. 찬양. 감사. 이런 게 천국에 있는 게 교회에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어둠이 없고 이런 게 다 어디에 본점의 특성이거든요. 그 본점의 특성을 가맹점도 따라하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기쁨, 치유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다 어디서 느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가맹점에서 느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게 땅의 왕권의 이스라엘 왕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울의 왕권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근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 어머나. 이걸 보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살생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언급하기가 지금 조금 아니 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까지 아이도 죽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너무 잔인하다. 잔인해요. 잔인하죠. 네. 뭐 나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 이럴 수 없죠. 없다 이런 거죠.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살아 있는 생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살아 있는 생물은 다 심지어는 누구도 죽여요. 낙타와 나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물어볼 게 있죠. 아말렉은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요. 여기 아래 있네요. 아래 있네요. 블레셋 아래. 갈릴리하고 이제 이게 사해죠. 예. 블레셋은 이게 해변에 있어요. 네.
이 건너편에는 아람이 맨 위에 있고요. 밑에가 암몬이 있고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여기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뭐하고 적혀 있어? 전략과 고. 근데 그 아래 어디예요? 아말렉은 여기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게 뭐죠?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특별한 성이 거주지 물론 있겠죠. 그래서 성을 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동하기 편하게 계속 돌아다니는. 네. 다니면서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길을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아말렉이 이제 애굽하고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이고, 돌아가네. 그래서 이게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아말렉이 왜 걸렸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손 들고 기도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네. 그때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물을 냈어요. 그래서 강을 이루었거든요. 수백만이 먹으려면 그렇죠. 수백만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 물이? 그렇죠. 강을 이루었죠. 진짜 강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아말렉 쪽에서 뭘 뭐가 발견된 거예요? 물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수원지가 나온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공격해야죠.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구나.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5장 17절 29절에서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네, 그래서 이걸 다 진멸해라 그런 거예요. 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악연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사울에게 준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어려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다 아시고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사울이 왕권이 어떻게 했어요? 강해졌죠. 강해졌거든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그죠? 네. 이게 14장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울 보고 이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기부원이 여기, 기부원이 이 정도 있거든요. 기부아가. 여기서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근데 명령은 굉장히 잔인하네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이제 이게 숙제죠. 심지어는 젖먹이도 죽였다.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 속국으로. 그걸 진멸한다 그래요. 그게 그 당시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입장에서 오늘의 윤리를 갖고 성경을 잣대를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그냥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진멸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 한번 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염소와 양으로 나누셔요. 근데 염소는 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양은 하나님이 건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인간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렸어요. 이제 사울에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켜야죠. 네. 하나님이 다 어떻게 그랬어요? 직멸하라고. 직멸하는데 사울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면 되죠. 지킬 건가? 말 것인가? 말 건가? 그래서 제목이 뭐죠? 내 생각과 순종. 예, 네. 그죠? 아니 갈등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시키면은 해야죠. 네.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순종. 그렇죠. 누구를 믿기로 순종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입으셨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로 몸에서 나와서 잉태돼서 마구간에 나시고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 거짓말이야. 말도 그렇죠. 안 돼.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네. 일반 사람은 못 믿죠.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의의를 제기해요. 애들이 왜 죄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 방법도 어때요? 사울은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의 이슈가 되죠. 자, 그럼 요거 맥락을 보고 계속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 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리라. 자, 거기까지 보면 네. 사울이 컸다는 게 보이죠? 네. 네. 20만 명이래요. 13장에서는 사실 3,000명인가 있었다가 600명만 남거든요. 그렇죠. 네, 600명 맞아요. 네. 600명 있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13장이에요. 20만 명.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15장에선 20만 명. 20만 명에다가 유다 지파는 플러스 만 명. 21만 명이에요. 컸어요, 안 컸어요? 많이 컸어요. 그죠? 네. 그러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커졌나. 네, 정규군을 저렇게 가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개인족속을 벗어나게 해 줘요. 근데 개인족속이 같이 그 아말렉 사람과 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겐족속도 뭐냐면 유랑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초목을 따라서 양들을 키우는 사람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겐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개파야, 이 지파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게 하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실 아말렉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야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랬죠. 네. 근데 사울이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좋은 거죠. 예. 사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빼낸 거죠. 자, 그런 이제 시각도 있다는 거죠. 계속 7절.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이거는 좀 그때 다른데요. 그러니까 겐 사람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렸어요? 좋은 것을 살렸죠. 누구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왕. 아각을 살려주죠.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이제 물건 중에 좋은 거는 다 남겨뒀어요. 이게 누구를 깬 거예요? 명령을 깬 거죠. 이거 하나님 다 진멸하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뭐 이걸 왜 진멸해 이렇게. 그렇지. 좋은 건 빼돌린 거죠. 네. 이거 왜 진멸해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이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컸네요. 야 이거. 아. 자기 생각이 나오네 이제. 사울 많이 컸다 아이가.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이번엔 뭐예요? 10장.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아, 오, 이제 버리셨네요. 드디어. 이제 버리셨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거기서 보면 사울이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그렇죠. 아. 누굴 이겼어요? 아말렉도 이겼으니 뭐. 그러니까 이긴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념비를 티낸 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와 교만해지고 있는. 이게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교만해. 그 숨어있던 사울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네. 아. 숨어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컸다는 건 계속 인식하고 있죠. 네. 자, 계속해서. 목소리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한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당신의 명령대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다 행하였다. 행하였다. 네. 거짓말하는 뻥치시네. 거짓말이죠.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마이크는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죠. 네. 그러면 사월이 큰 걸 계속 알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전쟁터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이해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직멸하였나이다 한지라. 아니, 핑계잖아요. 꼭 거짓말하는 사람은 꼭 뭐를 끌어내는 거예요? 관계 없는 무덤을 넘고 핑계. 있죠 지금. 아,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데.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꼭 끌어들이는 분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이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진의 제물로. 제물로. 이게 참 인간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망령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답답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하나님이 간밤에 하신 얘기를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에게. 읽어보죠. 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겸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아지. 네, 작게 여길 때 뭐를 삼았어요? 왕을 삼았어요. 왕을 삼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러면 어렸을 때 누구 얘기를 잘 들어요? 부모님. 아빠 엄마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컸어요. 그 말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의 그 기준점은 뭐예요?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지금 사울은 이미 14장부터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이건 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취사 선택했어요? 좋은 거는 그렇죠. 좋은 거는 남겨두고 자기 보기에 하찮은 거는 직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죽인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핑계를 댔죠. 네. 하나님 제사 지낸다고 남겨놨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에 대한 건 잘 안 들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복 얘기는 잘 듣죠. 복 얘기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 자기 상황에 맞는 얘기는 다 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서 저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어떻게 해요? 믿어. 그렇죠. 받아들여. 근데 비이성적이고 그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아니면 듣고 흘리거나. 안 믿는 거야.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귀를 닫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 같은 거. 그런 거는 취사선택에. 그러면 설교자는 계속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기 하게 좋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건 뭐야? 뭐 자기한테 좋은 얘기, 이렇게 편한 얘기. 죄 얘기를 싫어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회개 얘기를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대한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23절에서 중요한 거는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사울의 태도는 뭐예요? 명령을 거역했죠. 예,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누굴 따라갔어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잘 보면 네.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재판인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또 이제 사울은?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또 재판이구나. 물어보고 또 변론. 이게 뭐 하는 거야? 재판이네요. 재판 어찌 보면. 자, 그런데 이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1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그래서 이시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후회한다.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뭐라 했어요? 후회하네요. 마침점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죠.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맨 마지막이에요. 또 후회하셨네요. 후회했네요. 30 몇 절이에요? 5절이요. 5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후회하셨더라. 후회했대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후회가 뭐죠? 후회.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인형자매는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길건자면 후회 좀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 후회라는 말이 뭐죠?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말을 걸. 그렇죠. 자, 강준영 형 후회하는 게 뭐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할 걸.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비슷하더라고. 다행이네요. 추천 형제는 살아가면서 공부에 대해서 후회 안 해서 다행이에요. 네. 저요? 추천 형제로 후회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읽었으면. 그렇죠. 지금도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거죠. 후회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그렇게 할 했을 걸. 그럼 하나님 뭐 하셨어요? 후회하신 거예요. 근데 후회했는데 뭐를 세웠, 뭘? 왕을 뭘 후회하셨어요?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될 거를 다 알고 계시네. 계셨는데 근데 왜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아우 선택하지 말으셨어야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죠? 아니 그럼 뭐, 하나님도 잘못하셨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쵸? 오류가 없는 하나님.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그러니까.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 찬양이 그랬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이죠. 근데 왜 하나님 후회한다는 얘기할까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거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표현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 이게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하고 얘기해요. 아,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죠. 아빠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망이 뭐야? 물어봐. 이제 지들끼리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절망을 설명해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을 어떻게 설명해? 게임하다가 네가 졌을 때 네 감정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 수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낙심일도 되고 애들 수준에서 얘기하죠. 근데 절망은 그거보다 더 그렇죠. 심각한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게 뭐야? 절망이. 나 이대로 진짜 이대로는 더 못 나가겠다. 그게 뭐야? 절망. 절망. 거기에서 이제 빛이 온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 다시 힘을 얻는 게 우리잖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야? 후회. 후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없죠.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뭐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바라보죠. 하나님 무슨 눈이 있어. 하나님 영이신데. 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한테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후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정은 너무 많이 당하셔. 누구한테? 인간한테.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한다면 후회. 우리가 가끔 뭐 살다가 인간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제가 프리다 칼로라고 혹시 아세요? 네. 프리다 칼로. 멕시코. 드에고하고. 화가. 네. 화가죠. 화가. 42살에 22의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근데 프리다 칼로가 나면서부터. 다리가. 예, 소아마비 그로 이게 절어요. 그래서 항상 긴 바지만 입거든. 그리고 또 16살에 정말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차가 버스를 치고 들어와서 무지무지 수술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143개의 그림을 만들어요. 근데 그중에 55개가 다 자기 자화상이에요. 근데 그 자화상 한번 보세요. 상처 입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숭이 있는 자화상, 그리고 그 수술 때 있는 자화상, 애기 입고 있는 자화상. 근데 애를 세 번씩이나 유산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상처.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런 다 상처. 인간은 다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많은 뭐예요?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받.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버림받는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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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세운 걸 어떻게 해요? 후회하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 그 다음에 다른 왕을. 네, 다른 왕을 세우셔. 그게 와. 누구예요? 다윗. 뉴킹.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뭐예요? 다른 왕을 세우셔. 새로운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쵸. 끝이 없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배신했으면 버려야 돼. 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역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나면 응답대로 안 살아. 까먹어요. 까먹고 바로 잊어버려. 예, 또 금방 하나님을 버려. 근데 하나님은 또 계속 응답하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후회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또 새로운 역사를 베푸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지금 자세를 보세요. 사울의 자세는 뭐예요? 첫째는? 변명.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백성에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고집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확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꽉 잡아. 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인간이 보세요. 인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체면. 아. 그래서 장면 한번 볼까요? 어디죠? 아, 진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랬더니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거기 26절에 왕이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왕이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왕의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사촌 옆에 있다. 아. 옆에. 네. 이웃이 그렇잖아요. 멀리 아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이웃이 매일 만나는 그게 뭐예요? 이웃이죠. 그러니까 왕이가 결국은 사울도 아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아직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 아, 알았으면 바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야?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고 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안 알려 주죠. 자, 근데 그 다음 말도 한번 보세요. 뭐라든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아까 후회한다는 말을 다시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 아니야. 근데 사울이 왜 사무엘을 꼭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네, 높이소서. 높여. 사무엘이 같이 가야 높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사무엘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과 자기가 갈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분이 있음에도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같이 있어줘야 돼. 같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나를 그래 제가
높아지죠. 야. 그러니까 기념비 아까 세웠다고 그랬죠. 네. 이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아니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와. 그렇게 교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늘 찌르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거죠.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모든 자세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제사 그 기념비도 자기가 세우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15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는 이미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야. 그래서 다른 왕의 등장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왕의 이웃이야. 그다음에 누가 죽어요? 아가왕. 근데 아가왕을 죽이는데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몇 절을 보냐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나와요.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와. 자, 그럼 누굴 죽인 거죠? 아각을. 아각을. 예. 아말렉의 왕. 아말렉의 왕을 죽였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할 때 네. 누굴 제일 먼저 죽이라 그랬어요? 왕을. 왕을. 아말렉의 왕을 먼저 죽여라 그랬죠. 근데 안 죽였죠. 네. 그걸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죽인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명령을 따랐네. 전반적으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이제 아가왕의 죽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다음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죠? 그다음에 다윗이네요. 다윗.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누가 나오죠? 다윗. 16장. 그러니까 15장에서 이제 결론은 사울은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울은 이미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 인간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생각엔 그렇게 구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이미 어기는 거야. 이게 이제 전반적인 입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커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제가 네. 얘기했죠. 혹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초등학교 때 일기 쓰면 꼭 어떻게 하죠, 우리요? 끝에? 나는 오늘 뭐 했고 오늘 뭐 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게 우리의 반성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회개는 뿌리가 바뀌고 정말 내 자신을 깊게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아니면 내 취사 선택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뭐냐면 교만한 어른이 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의 취사 선택을 계속 우리가 하고 산다.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성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될 줄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결국엔 자리가 교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낮은 곳에 있지만 갑자기 좀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옛날 생각 못해. 올챙이 시절을 진짜 까먹어요. 하루하루 그러고 사는데 최소한 이번 주만큼은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진짜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내 위치가 어딘지 어디 있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정리 끝나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 저번 주에도 우리 권희 언니가 얘기하셨던 교만, 나를 계속 돌아보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고서 살아오지 않았나 이걸 계속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아, 내 모습이 진짜 사울과 같은데 이게 매번 생각만 하니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깨달았던 거, 매일에 깨달았던 것들을 또 기록해놓고 적어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짓을 했구나 반성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반성 노트. 그렇죠.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우리가 진짜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춰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한테 맞춰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모를 저주하는 죄, 2번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죄, 3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